주로 식품을 살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고? 선글라스가? 정답입니다. 와, 진짜? 두산 먹었다 했네. 그게 소모품이야 그러면? 소모품이에요? 처음 봐. 나도 이렇게 나 처음 봤어. 나 은현이가 20년 쓰던 건 내가 가져왔는데. 너무 예뻐서. 어? 그렇지, 갖고 오잖아 원래. 아니 은현이가 버린다는 거야. 선글라스 너무 많아서. 언니 이거 엔틱인데 왜? 이러면서 가져가거든. 와, 이거 선글라스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선글라스도 식품의 유통기한처럼 사용기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지나면 렌즈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돼? 이런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맨눈으로 다니는 것보다 눈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구입한 지 오래됐다면 안경점에 가서 자외선 차단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 나를 가르치든지. 아, 진짜 좋은 정보다 이거. 어쩐지 언니 20년 된 거 갖고 왔는데 눈이 너무 필요하더라고. 계속 끼고 다녔는데 눈이 쉬지. 어? 네, 뭐 쉬더라고. 그래, 푸꾼 형이 점점 눈이 안 좋아지더라고. 어. 아니 근데 집에 있는 거 보통 다 오래된 것들 그냥 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1도 몰랐어. 기본이지. 1도 몰랐어. 근데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없잖아요. 저는 지금 그 체감이 밖에 있으니까 잘 안 오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문제를 맞추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느리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건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즐거워. 재밌어요. 재밌어. 다행이네요. 아주 옥탑방 너무 행복해. 화기애애로 한마디로 표현돼. 화기애애. 저는 옥탑방 촬영 1년 동안 중 제일 심심합니다. 심심합니다.